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호 6번 노동자 서민의 후보 그리고 야권의 대표 후보 기호 6번 권영국이 경주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또다시 새누리당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평소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해 오다가 선거철만 되면 종아리를 쳐달라, 잘못됐다, 거짓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그들은 잘못됐다는 거짓말로, 거짓의 눈물로, 악의 눈물로 우리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평소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공천을 하고 비리로 가득한 인물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 이제 속지 맙시다. 권영국 그들은 평소에는 가진 자들을 배불리고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노동자 서민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망쳐온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속지 맙시다. 악의 눈물, 거짓의 눈물에 썩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경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영국 새누리당의 생쇼는 이번 경주 지역의 공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용산 3차의 살인주범, 논문을 표절한 장비,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 때마다 가서 축하를 하는 이런 위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시민사회가 뽑은 최악의 후보 1위 김석기 후보를 경주 시민 여러분께 후보로 공천하는 매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일본 김석희 후보를 뽑아놨더니 TV 토론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 비겁한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권영국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구려서 TV 토론에도 나오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도 못하는 이러한 비겁한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속지 맙시다. 자랑스러운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 노동자 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이제 우리 서민들이, 우리 경주 시민들이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국 네, 방금 보셨죠? 새누리당의 공천에 탈락된 사람이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가 무슨 장난입니까? 대한민국을 망치고 경주 지역을 낙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는 후보, 과연 국민을 위해서, 경주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경주는 밤 9시만 되면, 밤 10시만 되면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경제가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재벌을 위한 정책만을 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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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지 맙시다. 저들의 발전은 우리 노동자 서민의 발전이 아니라 가진 자들과 재벌들을 배불리는 발전, 거짓된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이, 그리고 경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노동자의 정책, 서민의 정책을 내올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힘차게 함성 한번 부탁합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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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대 중반 청춘기부터 우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 땅의 노동자와 이 땅의 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나라의 권력에 맞서 힘차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정치를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뀌지 않음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인권 변호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주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출마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의 김석기 후보와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정종범 후보는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들도. 그리고 경주를 바꿔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의 권력은 경주시장을 비롯하여 경주시 의원들이 모조리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경주를 잃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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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제 정치 세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함께, 서민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왔던 노동자 서민의 후보 기호 6번 권영국을 이 경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대로 된 법, 이 나라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올바른 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중앙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경주 지역의 올바른 발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경주를 서민 여러분과 함께, 경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번영국 성급하니 장례식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할만 되면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를 하고 눈물을 짜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장례식이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계를 발표하고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력을 당당하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정정당당한 선거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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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논문 표절하고 핵쓰레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새누리당 후보 또는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당한다는 후보 또다시 뽑아줬다가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제 그만 썩읍시다. 새누리당의 거짓말에 썩지 않는 그림, 그것이 경주시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기어 6번 번영국이 진정으로 경주의 노동자 서민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번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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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접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경주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경주가 영원히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반 번영국 노동자 서민의 정치, 경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